유인학락의 유인학락 캡틴은 김희철. 유인학락의 캐드먼은 김소혜. 유인학락의 아이언맨은 이진호. 유인학락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헐크는 나야 또. 아니 개가 아니라 헐크라니까. 이거 아니었어? 어 개가 아니라 헐크예요. 안녕하세요. 저 홍진호가 알려주는 본격 깨발문 철철 프로젝트. 만렙이 되고 싶으신가요? 그럼 지금 입덕하세요. Yes, I love it. 지금 입덕합니다. 자 여기 앞에 오면 이게 뭐예요? 네 개 인형이랑 뭐 장갑이랑 이렇게 있어요. 네.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. 뭔지 알아? 머블레스. 머블레스 캐릭터들. 오. 저 이거 그저께부터 정주행하고 있어요. 지금 100m까지 봤어요. 아 그저께부터 봤다. 아직까지 네. 안 봤다만 늦은 거야. 난 이미 다 봐가지고 미리 보는 것도 있어. 일요일째가지고. 맞아 맞아. 난 그저께 봤는데 100m까지 봤어요? 네, 진짜 재밌어서 계속 봤어요. 아, 이거 한가하구나. 오, 각자 원하는 거 본인이 이거다 싶은 걸 가져가기로 해요. 하나, 둘, 셋. 아 그래요? 넌 딱 얘 좋아할 그때 나이야. 나는 뭐 끼고 있어가지고 그냥 끼고 있는 거야? 아 이건 모션 캡처 장갑 아니냐고. 캡처 장갑 아 이거 되는 건가요 이거? 자 그럼 바로 로드 게임 로드. 트레일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입덕할 게임은 인기 웹툰 IP로 만들어진 모바일 RPG 게임 노블레스라는 건데요. 뱀파이어, 웨어울프 등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800년간의 긴 수명기 끝에 깨어난 주인공과 인간 조직 간의 대립을 다룬 액션 만화가 게임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. 또한 400여 편의 스토리를 200여 개의 스테이지로 그대로 녹인 것은 물론이고 웹툰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그 스킬을 게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우리 또 소혜가 광고를 찍었어요, 여러분. 우리 소혜가 또 어때요? 소혜 얼굴이 있네. 아 진짜로? 네. 여기 있는 애는 예쁘게 잘 꾸몄네. 자 다운 받아봐요 우리 소혜가. 네. 다운 받는 방법은 모바일 RPG 게임 노블레스 클릭하시고 다운 됩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자 다운 다 받았나요? 네 다운 다 받았어요.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피로 묻겠다. 제가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네. 와, 캐릭 많네. 다 있네. 근데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뭐 해야 할지 헷갈리다. 웹툰에 나오는 캐릭들 다 나와요. 저는 저렇게 공격 두 개, 방어 하나, 생명력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. 그게 맞긴 하죠. 야, 오랜만에 이거 노블레스 게임 하니까 웹툰도 오랜만에 보고 싶네요.